엄마 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코칭 이벤트 9번째 당첨자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답변을 드릴게요. 네. 명현창님이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으며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15일에 3.5kg로 태어나서 현재 122일 됐고 몸무게 8.6 나가고 있는 남자아이예요. 완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기 진짜 잘 컸네요. 네, 막수를 하고 밤잠을 저녁 7시 30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꼭 재우는 편인데 7시간, 8시간 자고 늘 새벽 2시에서 3시경에 꼭 끙끙거리며 일어나서 분유 180ml를 먹고 바로 잠이 들어 아침 6시에 기상을 합니다. 10시간 통잠을 재워보려고 이제 밤수를 끊어보려는데 끙끙거릴 때 안아서 다시 재워보는데 10분 있다 또 다시 끙끙거리며 일어나 공갈 적극지를 물려보지만 공갈 적극지를 굉장히 싫어해서 꾸역질하면서 울어버려요. 이런 반응에 아기는 어떻게 밤수를 끊어줘야 할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밤수를 해줘도 되는 것인지, 이유식을 시작하면 통잠을 잘 수 있는 것인지, 이유식은 6개월부터 해보려고 한대요. 아, 연년생으로 지금 임신 중이셔서 내년 3월에 출산하기 때문에 통잠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네요. 엄마들 이제 통잠 만들기 기준을 꼭 알아야 돼요. 기준. 네. 통잠을 초저녁부터 만들면 항상 새벽 2, 3시 혹은 3, 4시 수유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통잠 만들기 기준을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는 것인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원래 모든 어린이들, 우리 모든 신생아들은 저녁 7시에서 8시에는 수면을 취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7시, 8시부터 통잠을 잡게 되면 지금 122일 된 아기는 4개월이거든요. 4개월 아기는 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잘 수 있고, 네, 지금 우리 아기는 체중이 굉장히 성장이 좋아서 다른 아기들보다 좀 더 잘 수 있어요. 그러면 길어봤자 7시간, 8시간. 그래서 사실 우리 아기는 정상대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저녁 7시, 8시부터 잡아서 7시간, 8시간을 잡으면 당연히 새벽 2, 3시가 되는 게 맞고 그때 되면 아기는 더 이상 통잠을 잘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맞아요. 아기는 지금 자기 개월수에 맞게 통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시, 8시부터 재워가지고 그때부터 통잠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정말 자정부터 잡아서 뒤로 통잠을 잡을 것이냐는 엄마들이 선택하는 문제에 달려 있어요. 앞에서부터 해도 문제 없고 자정부터 해도 문제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정 근처부터 잡는 것이 훨씬 엄마들의 피로에 누적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제가 자정까지는 잘 먹이고 자정 이후로 통잠을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자정에 재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7시, 8시에 재우는데요. 지금 7시, 8시에서 새벽 2, 3시까지 통잠, 그 뒤로는 정상적인 수유텀의 통잠이에요. 그죠? 4시간 정도. 이거를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수유는 저녁 7시, 8시에 먹이고 11시, 12시에 먹여서 잡아놓고 그 뒤로 통잠을 잡는 거예요. 그럼 아기들이 언제 일어나겠어요? 아침 7시, 8시에 일어나죠. 그게 훨씬 엄마의 스케줄에는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지 뭐가 옳다 그르다? 네, 뭐가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기가 한 시간을 더 잘 수 있어요. 다음 달이 되면요. 그러면 그래도 3, 4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시간을 더 잘 수 있어요. 그래도 4, 5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저는 현재 우리 아기는 밤중 수유를 끊을 수가 없는 개월수이기도 하고 그 밤중 수유라는 것을 자정 수유 앞전에 먹여준다면 그 뒤로 정확한 통잠이 잡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엄마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새벽 2, 3시에 먹는 게 저는 그냥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새벽 2, 3시에 먹여주세요. 그러면 이유식을 할 때 이유식 중기 뭐 빠르면 7개월, 늦으면 9개월, 10개월쯤에 아기가 저녁쯤에 이유식을 한 통을 든든히 탁 먹어요. 한 200ml, 뭐 150ml에서 200ml를 탁 먹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우유 한 통을 탁 먹고 그러면 쭉 잘 수 있어요.
빠르면 7개월, 늦으면 10개월 안에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는 좀 더 내 체력이 너무, 엄마의 체력이 너무 안 돼, 아가야. 네가 좀 더 길게 자줘야 돼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7시 전에 좀 먹여서 8시 안에 무조건 재우고 자정 전에 11시 혹은 빠르면 10시, 10시에서 12시 사이 아기 잘 먹여서 그 뒤로 통잠을 잡으시는 게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시간 엄마, 10시간은 너무 큰 바람이에요. 네, 제가 이것은 좀 우려가 돼요. 지금 이제 일찍 아기 통잠 재우기에 막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엄마들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합니다. 많이 우려해요. 왜냐하면 엄마들 아기가 4개월, 5개월, 6개월 때는 먹는데 조금 소홀하고 그저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냥 이거 탐색하고 저거 탐색하고 네 그리고 또 고집도 늘고 자기 의사표현도 확실해지고 또 이때는 엄마와 내가 완전히 몸이 분리된 다른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를 자기 옆에 붙잡아 놓으려고 울음으로 붙잡아 놓기도 하고 또 그냥 사회적 입에서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엄마가 자기 곁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낮 동안에는 아기 옆에 붙어서 어 그랬어 어 귀염둥이 이러면서 막 눈 맞춤을 많이 해주고 스킨십도 많이 해주고 이런 것들이 밤잠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네 또 아기가 주변을 탐색하는데 엄마의 표정과 엄마와 아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면 애들이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게 밤중에 깊이 자는 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고 요 시기에 먹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낮에 안 먹는 애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밤중 수유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또 밤에는 먹고 낮에는 놀기만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유식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밤에 너무 긴 통잠을 만들려는 강제적인 노력은 아기의 체중 성장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체중 성장이 초반 100일까지 되게 중요한데 4, 5, 6개월에는 내가 지나친 통잠을 만들고 아기가 설사 10시간씩 자준다 하더라도 체중 성장이 더디다면 엄마가 개입하셔서 중간에 먹여주시는 게 맞아요. 이때 체중 성장이 거의 제로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 먹성이 다른 아이들보다 그러니까 뭐 좋다고 못하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먹성이. 우리 애기는 너무 안 먹는데 잠은 잘 자서 통잠 하나는 잘 잔다. 이게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체중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루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엄마들이 체중을 면밀히 살펴보는데 뭐 매일 체중을 달아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달아보고 아침 달아보고 저녁 달아보고 이런 집요한 그런 거 말고 한 1, 2주에 한 번씩 체중을 달아보고 작게라도 성장하고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너무 정체되어 있다면 아기가 스스로 10시간 통잠 자는 것은 엄마가 중간에 개입해서 먹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꿈수라고 아시죠? 꿈나라 수유. 잠잔 아기한테 쓱. 네. 그렇게 먹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질문을 주신 우리 엄마도 10시에서 12시 사이 자정에 가깝게 해서 한번 쓱 먹여주세요. 잠잔 아기한테. 어차피 분유니까 젖병 쓱 밀어주면 애기가 먹을 거거든요. 먹고 나서 그 뒤로 아기가 당분간은 2, 3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있어서 깨어나겠지만 2, 3시가 배가 고프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기는 토닥이면 다시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6시 이후에 일어난다면 네, 엄마가 서서히 통잠 만들기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제 이야기들이 다른 유튜버, 육아 유튜버나 다른 전문가들 특히 많이 저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엄마들이 어떤 의견이 우리 아기한테 맞는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뭐가 더 맞다,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 이게 아니에요. 육아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아기를 배려하고 아기의 성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주로 선택해요. 그러니까 아기 위주로 선택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육아법을 엄마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선택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엄마들이 잘 고민해 보시고 아, 뭐가 더 통잠 만들기에 유리한지 그리고 통잠을 만들어도 우리에게 체중 성장에 문제없이 잘 성장해야 되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를 꼭 엄마들이 면밀히 살펴보시고 아빠랑 의논하시고 네, 통잠 만들기를 천천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